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포스탁 데일리의 최양호 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이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네. 아주 좋게 나타났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아, 진짜 뭐 놀랄 정도로 강한 모습을 났는데요. 네. 지금 우리 이제 앞에 뭐 수수께끼라 그랬지만 수수께끼 답이 있어요. 아, 뭐냐면 네. 지금 이제 항상 우리가 뭐 이 600만의 레지그네이션이라서 퇴직이 있었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잘 견뎌왔잖아요. 돈이 없어요 이제. 네. 이제 정부의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떨어지는 상태.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카드 사용량이 늘어나는 등등을 보면은 지금 미국의 강한 소비를 지금 이루고는 있습니다만은 쓸 돈이 없다. 자, 그럼 직장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것이 사실 고용 과열의 굉장히 큰 원인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연준에서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뭐냐면요. 자, 기준금리 인상하고 그러면 고용 속도가 낮춰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실업률이 증가되고 노동시장이 냉각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는다. 그러니까 파월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물가, 이 소위 말하는 제품군의 물가는 금방 작지만 노동시장에서 임금이 올라가는 그걸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어렵겠다. 근데 그거를 잡아야 인플레이션 잡는다. 이 생각이었는데 사실 1월달 고용보고서 보면은 그렇지 않은 너무 그러니까 이제 쓸 돈이 없다는 것이 일단 기본 가정을 이해하고 가시면 이것들은 잘 보여지는 걸로 보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금리 인상의 속도를 늦추거나 중단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또 그런 기대감이 조금은 수그러든 것 같습니다. 수그러든 게 아니고 완전히 날아갔죠. 네. 5월까지도 하고 그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지금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좋은 게 야 고용이 이렇게 좋으면 경제 뭐 나빠진다 그러는데 그건 아닌 거 아니에요? 자 경제도 좋아지고 야 이게 진짜 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것이 사실은 지금 저간에 흐르는 흐름인데요. 자 이게 언제쯤이면은 이 결판이 나냐 그러면 이제 3월 달에 또 한번 지금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 3월 달까지 지금 한 번에 이제 고용 보고서가 더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의 소비자 물가에 관한 보고서가 나오는데 이것이 과연 일회성이었느냐, 어떤 트렌드를 형성하는 것이냐가 세 가지의 보고서를 읽으시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한 번에 이런 현상으로 이것이 대세를 형성했다고 서둘러서 판단하시면은 여기는 조금 우리가 위험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뭐 한 번 정도 남은 고용 지표와 소비자 지수도 지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파월이 디스인플레이션을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 네. 뭐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은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만 사실은 디스인플레이션은 많이 쓰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 45분간 연설을 하면서 15번을 썼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하는데 디스인플레이션 정확한 정의는요. 물가가 정상화되는 과정이고요. 느린 인플레이션입니다. 디스를 앞에 쓰다니까 그러면 물가 떨어진 게 아니고 올라가는데 이것이 조금 천천히 속도를 낮췄다는 부분들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리게 가는 인플레이션.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롬 파월이 어떠한 내용으로 이것을 15번이나 45분간 썼느냐에 대한 지금 해석들이 분분한데요. 일단은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이 막바지로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시장에게 아리켜주는 듯한 모습들을 지금 갖고 있고요. 근데 시장은 이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꺾이면은 뭐 금리 이제 올리는 건 이제 그만한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시장은 6개월 내에 금리 인상 중단이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였는데 자 이게 사실 어떠한 함의를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되고요. 이것도 충분한 더 조건들 또는 어떤 증거들이 나올 때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의 금리 인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고리를 받는 거죠. 지금 뭐 보면은 디스인플레이션 한번 나왔다 그래서 이것이 시장에 큰 영향을 준 그런 부분들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1월 증시는 뭐 정말 예상 밖의 1월 효과였다. 이런 분석이 좀 지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상
이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 아니었나 이런 분석들이 많은데 자 2월 증시는 어떻게 보세요? 그 1월 먼저 우리가 상승세를 분석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네. 첫 번째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80%가 한꺼번에 오른 거는 지난 몇 년 동안 한 10회 정도 있었어요. 근데 네. 전체 80%가 같이 오르면 다음 달에 어떻게 되냐? 그 80%를 유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2월 달은 조금 1월보다의 랠리의 강세가 약해질 부분들로 가는데 네. 자, 2월 달에 가장 좋은 뉴스가 뭐가 될 거냐면요. 2월 달에 올라간다가 아닙니다. 2월 달에 저점을 형성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오르면 내리는 게 항상 우리의 증시의 규칙 아니겠습니까? 그럼 네. 얼만큼 내려서 저점을 형성하느냐에 훨씬 더 2월 달에 포커스는 맞춰주셔야 됩니다. 현재 모든 시스템 리스크는 거의 다 나왔고요. 이게 다 반영이 된 게 1월, 2월 다 이제 한꺼번에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상승세에서는 항상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방역 조치를 마친 중국의 리오프닝 그리고 반도체 업황 기대감이 지금 다 묻어들어 있거든요. 그럼 이러한 호재를 갖고서 얼마만큼의 저점을 만들어서 다음에 올라가느냐. 자, 그것의 한 이 반증이 뭐였냐면 기대하지도 않았던 7조 원이나 되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거죠. 네. 지금 뭐 사실 보시면요. 한국에는 51억 달러나 하지만 대만에는요. 77억 달러가 지금 외국인 매수세가 있었거든요. 매입세가 들어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업황 개선, 반도체 뭐 여러 가지 호재에 대해서 큰 흐름은 아시아의 신흥국으로 돈들이 들어온다는 부분들이고요. 아시아의 신흥국 약세장은 과거의 최장 기록이 589일인데요. 지금 680일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은 분명히 아시아 신흥장으로 계속적인 외국인 달러의 유입이 계속되기 때문에 2월 모습은 다 갖췄습니다. 다 갖췄는데 과연 어떠한 저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올라간다면 여기가 저점인 거예요. 그 저점 형성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여러분들이 축적하는 기간으로 보셔야지 2월 달 좋다, 여기서 또 사다, 뭐 네. 이런 성급함보다는 호흡을 길게 가지시는 그런 2월이 되시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 향후에 발전성이라든가 방향성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2월이 저점을 형성하느냐가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닝 쇼크였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좀 반대되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업황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테슬라 주가 보시면 돼요. 뭐, 네. 뭐 우리가 보면 매출이라든가 뭐 실적 거의 뭐 진짜로 이럴 수 있어 테슬라 그런데. 굉장한 속도로 급 반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네. 뭐냐면, 자, 미국의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테슬라 이거 찐바닥이다. 같은 원리로 지금 삼성전자와 지금 SK하이닉스, 자, 이게 이제는 진짜 바닥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올라갈 거야. 이러한 기대감에서 나오고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툭 한 번만 쳐주면 되는 것이 뭐냐면, 재고가 어떻게 되세요? 재고 네. 지금 더 떨어집니까? 재고 물량 어떻게 됩니까? 이거에 대한 부분들로만 어떤 정보라든가 방향성이 나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올라갈 수 있는 모든 지금 채비는 갖췄다고 봅니다. 일단 주가가 바닥을 친 후에 6개월 지난 이후부터는 항상 사이클의 사이클이 시작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빠르게 지금 주가의 이런 방향성은 지금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후 3개월 동안 반도체 가격이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 달에 이러한 부분들이 저점을 형성하는 부분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되고요. 뭐 다 아시다시피 지금 PBR이라든가 이런 거 역사적 저점에 지금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힘, 즉 다른 게 아니라 찐 바닥이 나올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입니다. 네, 찐 바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금리 인상이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끝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 그 지금 감히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자, 이게 뭐 금리 인상은 뭐 중단되는 것이 분명히 이제 눈에 보이긴 시작합니다만은 얼마나 많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 올라간 금리가 계속되느냐가 지금 더 관건이라고 보입니다. 네. 벌써 캐나다가 G7에서 금리 인상 중단을 선언했고요. 그러나 그 뭐 5% 6%대를 얼마만큼 끌고 가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금리 인하에 대한 지금 기대감들이 오니까 공매도도 지금 많이 몰리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사건들이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고용 좋고 뭐 물가 좋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기대감은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확인을 하고 가셔야 돼요. 네. 추가 조건들이 훨씬 더 많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 이거죠. 고용. 네. 그러면 지금, 네. 저희가 그 시간 관계상 이런 금리 인상이 거의 이제 끝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에 금리 인상의 수혜주였던 금융주. 이 금융주는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5월달 FOMC까지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거 전환점을 확인하신 다음에 금융주는 가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들을 확인하지 않으시면 안 되고요. 지금 3월달에 중국 양해와 4월달에 BOJ에 있는 부분들이 사실 변곡점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금융주는 그 이후까지 여러분들이 가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갖고 계신 거 팔 필요는 없지만 새로 사시는 데는 조금 더 네. 인내심을 가지셔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금융주에 대해서는 5월 FOMC까지는 좀 확인하는 작업을 가지셔야 되고 가지고 계신 물량을 정리하시는 것보단 신규 매수를 또 가지고 계시는 물량을 정리하시지는 말고요. 또 신규 매수도 하는 거는 좀 일단은 하지 말아야겠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네. 보셔야 되니까요. 지금 네. 확인 후 매수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